지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발표가 지금 대권이야. 너무 대권이야. 장관님, 저 검찰과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협력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?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? 초선 의원님 가운데 물어보니까 준비를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신 분은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. 김땡님 이렇게 얘기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제 이 추다르크라고 이름이 닉네임이 붙여져서 네. 문정부 의원실로 찾아가겠죠. 열심히 경청해주고 지금 녹음기 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. 저의 지시를 어기고 그죠?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?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내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.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. 지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황나 의원님 따라야 돼요? 저렇게 잘 아시잖아. 따라야 됨에도 본인이 다시 지휘를 해서 틀린 지휘를 하는 거죠, 그죠?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꾸미게 만들었어.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. 눈치 있는 문정부 의원 박수를 친다. 검찰이라는 협력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컬렉터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참고 하나랑 저 이거 검찰 자체 검찰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떤 이유로 법무부가 직접 검찰 작사하신 건지 한마디만